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9월 30일 날 유시민 씨가 김어준의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한 김정은의 개몽군주론이 사람들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면 됐는데 또 한 번 김정은은 개몽군주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발언 때문에 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 자신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말이든 글이든 간에 그 말이나 글이 바깥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되죠. 특히 본인의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후폭풍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전문을 소개함과 아울러서 전문에 실린 유시민 씨의 의식구조라든지 또 행간에 본인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때로는 억지가 있으면 억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묻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 떠 있는데 총격을 한 것은 처음이란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뭐 눈앞에 봐야 모든 거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갓을 충분히 세울 수 있죠. 30시간 정도 표류한 사람을 눈앞에 사살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이게 이제 결국은 두둔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야기죠. 개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했나 봐요. 옛날에는 식자원, 나도 그걸 몰랐으면.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본인 책임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도 다시 맞장구를 칩니다.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는 게 모두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설화 사건에 자주 휘말려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그런 인물 명칭에다 개몽군주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사람들 되게 언짢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류 이사장 또 이야기입니다. 예카렌이나 이세 같은 경우는 남편을 쫓아내고 황제가 됐지만 되게 못된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보통 개몽군주 중에 하나로 칩니다. 내가 좀 인정하는 개몽군주는 16세기인가? 빈에 가면 마리아 텔레지아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사 박물관하고 자연사 박물관 사이에 있는 그게 마리아 텔레지아 광장인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찾으면 항상 사람들이 가는 광장이죠. 남편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만들고 막내딸이 앙투아네트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 독재자였지만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매우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제군주들이 안 했던 일들을 좀 했습니다. 무준 씨가 다시 묻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하는 거죠. 유 이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제군주들이 했던 일을 좀 안 한 게 있고 대개 그런 걸 개몽군주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한 일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독재자 입니다. 북한 체제 전체가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왕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적 운명 때문에 자기 뜻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전제군주가 된 사람입니다. 과거의 개몽군주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나 하면 개몽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개몽사상가처럼 김정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는 거죠. 계속 과거처럼 하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을 조금 더 오래 잘 해먹으려고 그런 개혁 조치들을 했던 거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취지에서 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무선동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본인이 개몽군주다, 김정은은 개몽군주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 본인이 뜻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좀 더 격려하고 고무해서 선동해서 개몽군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그 언어를 만드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실수했다 이런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다. 뭘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평범한 독재자로 남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선전하고 선동하고 고무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 개몽군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걸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동조하는 거죠. 고무 선동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뒤에 말을 좀 꾸미면 고무 선동할 목적으로
김정은을 개몽군주라고 말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유이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무선동하는 것은 민족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네, 유시민 왈,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좋은 군주가 되도록 선전과 선동하기 위해서 개몽군주란 용어를 썼다는 것이죠. 김어준 씨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건들지 마. 그러니까 지금 개몽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 이제 유시민 씨를 두둔하는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개몽군주란 말을 썼으니까 시답지 않게 유시민 씨에게 대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유 이사장이 말합니다. 개몽군주 가지고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덴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딱 그냥 상대방의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김정은 개몽군주라고 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들 지금 거기까지 갔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또 김우준 씨가 뭐 맞장구를 치는 거죠. 유 이사장 뭐 그거를 어떡할 거야. 그만하지 유도신문은. 김우준 유심히 다시 등장해서 또 이 지형에 영향을 줄까봐 사전에 어떻게든 아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알릴려보면 안 돼, 중도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하려고 그런 거지. 김우준 씨 아주 독특한 화법인 거죠. 상대방이 덤터기를 다 씌우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10주년 심포지엄 대담에 제가 업무상 나간 거잖아요. 나갔으면 그 방향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뭐 국민의 무시기 당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남북정상회담에 나갔다 해가지고 주최 측이 꼭 바라는 대로 발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시민 씨가 살아가는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10주년 심포지엄 회담에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야기해줘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가 아주 잘 드러난 거죠. 그럼 내가 뭐 국민의 무시기 당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는 소신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주최 측의 입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이 개몽군주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밑에 댓글을 보니까 조재상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 이 양반아 욕도 아까워서 글도 아깝다. 그처럼 비겁하고 그렇게 위선덩어리에 천박하게 딸랑이 짓하고 싶겠지. 욕도 엄청나게 많은 당신이 평생에 남의 노력에 기생하면서 당신 자식이 뭐라고 또 사기를 치고 싶냐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거죠. 사과가 일체 없는 겁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날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식 가서는 주최 측의 행사 취지에 맞춰서도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이 말을 참 잘합니다. 좋은 말이면 상큼하겠지만 말이 그렇게 상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바람은 그 발언을 하면은 그 발언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미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